육화공공장에서 썰어 먹을 갈비 하나 사왔습니다. 2플러스 오늘 썰에는 갈비를 구워 먹을 생각입니다. 가격 괜찮죠? 2.1kg가 22만원입니다. 이렇게 3단으로 벌써 분리를 해놨네요. 그냥 거기 결 맞춰서 자르면 되겠습니다. 와, 닭고기 좋네요.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와, 마블링 완전 예술이네. 아니, 괜찮나요, 셰프님? 이거 도톰해야 맛있지. 니엠니엠. 사실 조금 더 두껍게 자르고 싶지만, 와, 이게는 거의, 와, 이봐봐. 회로 먹고. 와, 어떻게 회로 먹어 이거를? 현주야? 이거는 거의, 와, 이거 꽃갈비 이것처럼. 오메. 그러네. 눈꽃이 피었네. 저 지방이 다 이 혈관에 쌓인다. 그게 할 소리가. 참 좋은 거 사와도 지랄. 안 사와도 지랄. 안 사온다니까. 이게 몇 인분이야? 몇 인분이라고 할 게 있겠어? 2.1kg면은 1인분에 120g씩 잡으면 거의 20인분이네? 근데 뭐 그렇게 20인분? 그래야 뭐 보통 2, 3인분씩 먹으니까. 아, 닭고기 좋네, 진짜. 아, 응, 좋지. 이거를, 접시. 예술이다, 씨. 자, 남은 아이들도 잘라야 되잖아. 잘라서 넣어야 되잖아. 그럼 또 잘라내야지. 응. 됐다, 그럼. 어떻게 얇게 해? 너무 두꺼우면 양념이. 저 제일 안쪽으로 해야 되는지 싶은데. 이거 여기? 이게 저게 있는데 뚜껑. 아니 그러면 양념할 거는 요걸로가 좀 얇게 쓸게. 갈비찜에 이렇게 넣잖아. 이렇게 갖고 하나씩 이렇게 구워 먹으라고 넣잖아. 안창갈비는 갈비결에 수직으로 자르라더라고. 결이 이렇게 나 있으면, 결이 이렇게 나 있으면, 이렇게 자르라 하더라고. 찔린가 보네. 근데, 그게, 안 그러면 고기가 뭉개져. 결대로 자르면, 생고기로, 그냥 구워 먹을 거는 여기다 넣고, 양념할 건 따로 하나 담지 마. 고기 지방을 좀 잘라내야 한대. 이거 나중에 기름 좀 있어야 될 거야. 그래, 너무 많이 붙어 있는데 지방. 괜찮아? 안 괜찮다고. 아, 나 진짜 말 많네. 그래서 안창갈비는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1kg짜리가 700g밖에 안 나더라. 지방 다 잘라버리지. 됐지? 요 정도면 됐지? 좀 더 잘라. 하면 되지. 아씨. 그러면 돼.
내가 하면 800g 나오겠지. 양념을 끄는 건좀 얇게. 그래, 양념이 잘 되지 않나. 그런 짜투리 고기는 양념하고. 아이씨, 좋은 걸 양념해야지. 이걸 양념할까? 이봐봐. 이런 식으로. 이게 갈비가 결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. 그러니까 이거를 안창갈비 그 하는 분들은 이래갖고 몇 덩굴을 나눠놓고 어떻게 자르냐면, 안창갈비는 이 결대로 해서,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이래 놓고 결이 이렇게 돼 있잖아. 이렇게 자르는 거야. 이렇게. 왜? 저 끝에 저긴 좀 잘라야 될것 같아. 이건 양념할 건가? 이런 식으로 하여튼 갈비살의 결을 수직으로 자르세요. 질기겠다. 고기 끝에 저거 고기 끝에 어디? 기름 요거? 안 좋아. 저고 밑에 요거? 요거 그걸 양념을 해야 될것 같은데. 이거 양념하려고 하는 거. 중간에가 저 기름 너무 많은데 그 질길 것 같은데. 그럼 다 떼야 돼. 힘줄이거든. 어쨌든 깨끗하게 제거하지. 뭘? 근데 갈비찜 할때난 그런 거다 뗀단 말이야. 그러니까 맛이 없지. 뭐래. 험한 말 나올 뻔했네. 욕하지 마라. 다 들렸거든. 볼땐 엄마를 그냥 통째로 갖다 주고 엄마한테 손질하라고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. 버리는 것도 너무 없고 이거. 말 많네. 이건 어디에 하려고? 양념할 거를 잘랐습니다. 와, 결 좋네요. 너무 이쁘네. 것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. 이거는 생으로 구워 먹을 거. 와, 생으로 구워 먹을 거는 다 정리했습니다. 아, 또 마블링 이쁘네요. 생으로 먹을 거. 설날 고기 준비는 끝났습니다. 잘 보내십시오. 예. 한해 잘 보내십시오. 아따. 올해는 갈비 잘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안 낫겠나?
안 났더라. 근데 우리 몇 명이야? 야, 제발 아까 니 8명이야. 아까 성우 큰 집 갔는데 사람이 9명밖에 없는데 성우 10명 있잖아. 내가 부진해 봐. 큰아버지 오셨구나. 너... 아이, 난 너네랑 뒤에 아픈 때 가야지. 아, 선생님 오랜만이네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예예. 꽃핀 거 같지? 뭐라고? 꽃핀 거 같지? 어디 지내세요?